이렇게 부피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체격이 작아 보이는 거 그게 좀 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팔과상이랑 팔지방 흡입 한 달 됐습니다. 오, 날개가 어디 갔어요? 움직일 적에 좀 가벼워진 느낌?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은 겨울이라서 사실 두꺼운 옷 입어가지고 옷 입었을 적에는 크게 다른 거는 못 느끼겠는데 평상시에 만족스러운 게 훨씬 큰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거울 볼 적에 혼자 만족스러운 거? 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. 다이어트를 했잖아요. 다이어트를 했는데 뭐 물론 키로수 같은 건 많이 줄어들었지만 팔 같은 게 많이 줄어드니까 제가 생각했던 태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총 얼마나 감량을 하신 거예요? 맨 처음부터 할 적에는 한 40kg 정도 감량을 했었고 한 1년 정도 만에 했었어요.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체격이 작아 보이는 거 그게 좀 컸어요. 그러니까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도 다이어트를 했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네,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남편은 사실 당시에도 그렇게 막 뭐 불만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가끔씩 그 전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하긴 해요. 왜냐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가끔 보여주거든요. 전후 사진 비교해주면 와 많이 변했다 이러면서 하고 아 확실히 진짜 너무 잘했다 싶어요. 이게 뒷모습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. 처진 게 아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하는 게 제가 걱정한 거는 그 옛날에 제왕절개 신터 같은 건 약간 이렇게 두껍게 남았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실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더라고요. 그리고 흉터 레이저도 맞는다고 하고 그러면 더 없어질 것 같고 지금도 거의 그냥 실선이거든요. 그 정도면은 나중에도 거의 안 보일 것 같고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. 보여주고 다닐 것도 아니고 보여주면 전혀 안 보이거든요. 예전에는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? 막 그렇게 심하다를 스스로 그렇게 못 느꼈었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아, 내가 많이 느꼈었구나라는 걸 느껴요. 막 옷 같은 걸 볼 적에도 약간 시스루다 이러면 조금 거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살 좀 보여도 아,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이번에 막 원피스 같은 거 보면서 약간 시스루나 밀노매 같은 걸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못 신는 거? 뭐 이런 거? 근데 그건 어디 수술하든 똑같을 것 같고 팔 못 드는 거 이런 게 머리를 못 감으니까 머리 감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3일 정도는 생각보다 너무 아팠어요. 그냥 약간 이 팔 쪽이 부으니까 부어서 아픈 느낌? 한 3일 지나니까 진짜 멀쩡하더라고요. 진짜 식단으로 했어요, 식단. 거의 막 원시인 식단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었어요. 하루를 다섯 끼로 나눠서 아침, 점심, 3시, 그리고 6시, 뭐 8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를 안 고프게 양을 되게 적게 먹어서 고기나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식으로 가공 안 된 음식으로만 계속 먹는 거죠. 간이 안 돼 있는 그냥 자연의 음식 그런 걸로만 계속 먹어요. 얼마나? 1년 동안 운동도 그냥 일상 운동 정도만? 일단은 그때 다이어트 하다 그만뒀잖아요. 처진 살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해보기 원하는 몸무게까지 해보기 그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? 일단 목표는 한 50kg까지 해보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것 비만의 원인이 각자 너무 다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. 다 계기가 있으면은 뭐든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자극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본인이 필요를 느꼈을 적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2,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. 모두 라첼 하세요. 솔직히 좀 놀란 게 수술 원장님이 수술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.
저 여태까지 그런 당면을 직접 보여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? 뭐 진짜 깜짝 놀랐는데. 근데 오히려 약간 그게 신뢰감 가는 거 있죠, 좀. 진짜 이분은 진심이시다, 이런 느낌. 확실히 성형외과 전문 병원이라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상담도 진짜 친절하게 해주시고 환자 상태에 대한 걱정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.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수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